휴가 가기로 했는데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부모님 고향하고 차박은 아니고 그냥 야영 한번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텐트에서 주무시고 저는 차에서 자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빨리 출발해볼 거고요. 빨리 안 가면 이제 길 엄청 막힐 시간이라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빠빠시. 아니 좀 예의 없었다. 먼저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평화의 댐 야영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겁나 좋아요. 부모님이 5시에
5시쯤 오신다 해가지고 전 선풍기 틀고 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3.6도라 온도는 좀 높은데 습도가 되게 낮아요. 여기 지금 서늘해가지고 견딜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다 두고 너도 보는데 왜 습도 계속 올라가냐 불안. 아 더워. 뭐야? 안돼 배터리 없어. 안돼. 이걸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천장에 닿을 것 같아요. 이거 케이블이 2m 넘거든요? 한번 해보죠. 오, 충전 된다. 아, 배터리 아까운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좀만 충전되면은 빼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소리는 되게 좋다. 뭔가 잘못됐는데? 이 겁나 많이 없는데? 어떡해! 집에 있는 거 갖고 내가 이렇게 안 쓰려고 패드야. 오. 아, 나 가지 않니? 엄마가 이거 씻으면서 물 갖고 왔어. 얼마 안 남은 티슈 쓰자.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 딱 두 장 나왔어. 두... 이거 너무 많은데? 아빠 배고프다 그랬더니 이거 이모가 넣어주러 왔어. 더우니까 입맛이 없어. 막걸리 안 먹어. 얘는 안 먹는데. 어? 너 어디 나가려고? 나가려고? 응. 좀 조그만 거 갖고 올까? 이렇게 약간 무서운데? 응? 이렇게 약간 무서운데? 고추 너무 지약이다. 나는 술을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좋아하는 거 같던데? 엄마 하자. 괜찮아. 어떻게 세네? 충전해야 돼? 충전식이야. 저기 충전기 갖고 와. 장학사 혼자서 충분히 쓰겠대요. 혼자서. 네, 저번에 잘 때 목이 있길래 이거 틀어놓고 자니까 목이 없더라고. 난 이거 혼자 있는 거 즐기는 줄 알고 느껴왔지. 근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오느라고 어쩔 수 없었어. 형 양구에서 일하느라. 우리 다 먹자. 내일 아침에 라면 먹으면 되잖아. 저는 냉장고 엄마 텐트 쪽에 빼놨고, 오, 목이 있다. 씨, 날벌이 엄청 묻네.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이분은 새로 산 용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켜져 있었어, 안 돼. 짠. 샤오미 그 캔들라이트. 무단 조절이 가능하고. 이거 조명.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혼자 캠핑 가고 폴딩박스 요거 폴딩박스 뚜껑 가져오면 그때 밥 먹을 때 쓸 아이템입니다. 벌써 좀 느슨해졌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내구성은 매우 형편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도 닦아줘야 돼요. 유리 먼지가 굉장히 잘 보이는 구조, 지문이랑 자주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못했네. 아무튼 그래도 예뻐서 잘 쓸 것 같아요. 충전은 C타입이고, 아 맞다, 숨쉬기 모드가 있어가지고 일렁이는 전자식 디지털 불멍은 됩니다. 약간 이거 하나 메인으로 틀긴 좀 그렇고 서브 조명으로나 잠자기 전에 조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화하는데 성적인 분위기 연출용으로 괜찮다. 메인 조명으로는 루미나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이렇게 켜놓고 이게 사용시간이 밝기에 따라 다른데 8시간까지 되더라고요. 이렇게 켜놓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밤이라 그런가 시원하네. 텐트 안에 26도야. 이제 불 껐으니까 더 내려가겠지. 야 이거 더 약하게 해봐. 엄마 눈부셔. 그래 멋지다. 내일 뭐 할 거야? 우리 내일 우리 일단 네가 말한 대로 여기서 아침에 라면을 간단하게 끓여놓고 짐을 싹 정리하고 어쨌든 샤워를 한번 다 하고 가는 거야. 좋지 않니? 샤워하는 거. 양구장이야 내일. 양구장터에서 우유장이잖아. 또 그 비싼 떡볶이 먹고. 네, 주무세요. 잔다. 네, 내일 몇 시에 일어나? 아, 그냥 편하게 일어나. 우리 내일 일 안 해. 알았어. 엄마 배추라면. 엄마 배추라면. 응? 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니, 상관없어요. 배추라면이야. 이모가 농사 지은 배추라면.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낮 기온이 35도예요 근데 아직 습도가 낮아서 그늘 밑에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56으로 올랐다. 빨리 짐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양구 가서 시내 가서 설빙에서 빙수 먹자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볼까 합니다. 기온도 또 올랐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난 살이 진짜 안 좋아하니까 자기 단어가 우리 대장교 나눌 수도 있어. 그거 빙수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음료 조그만 거 시키면 2만 원짜리 받았다고? 그럼 될걸요? 설빙이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아요. 아니면 막 큰 거 하나 시키면 되잖아요. 아예 그 원래 근데 그렇게 먹어. 우리 먹으면 되잖아. 아니 아니야 그 빙수 우리 셋이 먹어야 돼. 되게 커. 나는 못 먹어. 나는 빙수 원래 안 돼. 아빠가 빙수 좋아하더라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쪽으로. 야, 차라리 물값 설빙 안 가고? 지금 카페 와서 여기서 잠깐 좀 일하고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쇼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펀치스 11-2라는 카페예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계곡 좋은데 찾으셨다 해서 근처에 여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죠. 지금 여기는 서화면이라는 곳에 이름 모를 계곡이에요. 이거 뭐 강실교? 그건데 군부대 지나면 있고요. 일단 엄마 아빠 저기 계셔가지고 저기 계셔가지고 뭐 가서 과일이나 담그고 가세요. 그래야죠 뭐. 우리 어릴 때 이런 데서 수영해. 물냉이가 왜 이렇게 예쁘니 여기. 그런 걸 보냈어? 사진 캡처해서. 아빠가 좌표 딱 보이잖아. 좌표. 아 GPS. 물 속에서 놀면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배가 빨리 고프다. 동영상이야. 야, 색스감. 동영상이야? 응. 컨셉이야? 아니, 그냥 사진이 좋은데. 사진으로도 다 찍히지. 아빠가 찾는 거죠? 전화 한번 배수리 올래? 하여기 수비 아빠 차에 있나? 엄마한테 전화 걸어줘. 이거 거기 더 하는데 한번 하나. 엄마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설거지 끝.
애기 상추. 상추 다음에 풀밭에다 버리라고, 풀밭. 어? 네? 어? 언니 풀도 고르나? 뭐, 칼이 안 닿았는데? 이거 치워야 돼가지고 지금 한 10번 날라왔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치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거를 했어요. 여기는 내일 부모님이 하시고 저는 올라갑니다. 효자 코스프레 실패. 좋겠다. 뭘 좋아. 나도 가서 일해야 돼. 준비 벌써 다 한 거야? 네, 짐 다 쌌어요. 아버지를? 어, 그 저거 알러지 있어가지고. 아, 나, 아. 봤어, 엄마 그 다? 자기 그 사람? 나 그거 한 번에. 그 장학사 되려고. 제 상사와예요? 어. 자기 이번에 이거 해줘야 돼, 올가을에? 이거 가. 그거 가지 내가. 엄마 아빠 언제 올 거야? 내일, 내일 모레? 너가 늦게 오라래, 늦게 갈게. 아니, 늦게 갈게 해서 우리 놀다 갈 때 많아.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랑 나, 아빠랑 둘이만 있으면 엄청 편해.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알았어. 알아서 오셔, 알았어. 나 간다. 나는 가서 오늘 카메라 찾고 삼성에 원고 보내고. 지금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계시고 저만 먼저 올라갑니다. 가서 부업으로 하는 그 블로그 원고랑 카메라 수리 맡긴 거 있거든요. 그거 찾으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갈색 반지까지 있습니다. 3시간 걸린다고 나오는데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또 오늘 안에 제출해야 되는 원고가 두 건이어가지고 작년에 직장인일 때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휴가를 못 맞춰가지고 프리랜서 되니까 이게 좋네요. 부모님이랑 여행 간 거 편안한 느낌으로 좀 컷편집 위주로 말소리 별로 안 들어가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느린 나의 일기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야 힘내! 안녕히 계세요.